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좀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먼저 딥 뉴럴 아키텍처는 그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기능에 따라서 그 형태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가 들어가고 벡터가 나올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미지가 들어간 후 최종 결과가 숫자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로 나올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컨볼루션을 뉴럴넷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챌린지에서 같이 영상이 들어가서 영상이 나올 경우에는 많은 경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들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레이어라든지 뉴런의 개수라든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꾸는 것을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가장 간단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예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인풋 아웃풋에 대한 얘기인데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인풋으로 벡터, 출력으로도 벡터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의 굉장히 심플한 예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입력으로 여러분의 학점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입력으로 여러분이 마시는 일주일에 몇 잔의 술을 마시는지가 두 개의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두 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면 입력은 2x1짜리 벡터가 될 거고, 또는 1x2짜리 벡터가 될 거고, 출력은 바이너리 초이스가 되겠죠. 0,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웨이트들을 잘 프로그래밍하면, 오른쪽과 같이, 학점이 좋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뽑아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학점이 나쁘면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 아닌 경우는 안 뽑는 특이한 회사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훨씬 더 복잡하게 존재했을 때의 예입니다. 입력으로 여러분의 키, 몸무게, 지방 비율, 간수치 등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고 여기 각각에 대해 출력으로 여러분이 골지혈증이 있는지, 지방간이 있는지 또는 마지막에 뭐 대장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출력으로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벡터가 들어가고 출력으로도 벡터가 들어간다는 나 나간다는 출력으로도 벡터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경우에는 입력으로 영상이 들어가고 출력으로는 벡터가 들어갑니다. 영상이란 게 어떤 거라고 했죠? 네, 2x2 또는 뭐 2D 매트릭스 또는 3D 매트릭스가 영상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런 게 들어가고 출력으로는 예를 들어서 출력으로는 만약에 내가 0이 있다. 이 뉴럴넷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뉴럴넷인데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10개의 아웃풋 중에서 첫 번째가 yes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0000, no가 나옵니다. 나오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물론 yes는 수학적으로 1이 나올 거고 no는 0이 나오게 보통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력으로 3을 넣고 이 뉴럴넷이 맞게 했다면 출력으로는 0, 0, 0, 1, 0000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핵심은 입력 출력을 CN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입력은 2D 매트릭스 또는 이미지, 출력은 보다시피 벡터가 되는 거죠. 다른 예로 우리가 출력이 꼭 바이너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 뉴럴넷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고 이게 고양이인지 또는 뭐 물고기인지 아니면 강아지인지 새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네 종류를 구분하는 거라고 했을 때 출력으로 아, 이 영상이 고양이일 확률을 내보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은, 강아지일 확률은 0.3, 새일 확률은 0.1, 고양이일 확률은 0.7,
물고기를 항준후 0.03, 뭐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고양이일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얘는 고양이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CNN의 경우에는 인풋이 이미지로 되었고 출력이 어펙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입력이 영상, 왼쪽으로 보는 것처럼 RGB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는 아래의 경우처럼 MRI 영상일 수 있고 출력의 경우에는 위의 네트워크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차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색깔로 표현하는 네트워크이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입력 영상을 좀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종류의 영상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입력은 영상이 되고 출력도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서 다들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고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뉴럴넷을 디자인할 때는 뭐 레이어 숫자라든지 뉴럴넷 숫자라든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든지 로스 펑션이라든지 하는 많은 뉴럴넷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다 수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럴넷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유닛인 뉴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런은 입력 이 자체의 입력이 있고 뉴런 자체의 입력입니다. 아까랑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웨이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걔들이 합쳐진 다음 입력에다가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합쳐진 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non-linear 펑션을 통해서 출력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하나도 일종의 베이직 유닛인 뉴런을 보여준 뉴런과 그전 단계의 입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또는 여기에 있는 얘도 그전 단계의 입력과 뉴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쳐져 있는 선들 각각의 웨이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출력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그전 단계의 레이어에서의 뉴런들의 출력이 그 다음 단계에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둘 사이에는 웨이트들이 존재를 하고 마지막 출력에 있는 뉴런에는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하나의 뉴런을 이용하면 어떤 것을 할수 있냐면 입력과 웨이트에 의해서 어떤 이 입력과 웨이트의 합이 어느 숫자를 넣으면 얘는 yes를 보내고 또는 1을 보내고 입력과 출력의 합이 어느 숫자 이하면은 no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또는 0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옛날 방식의 클래식한 뉴런을 보여주는 거여서 이런 모양을 가질 텐데요. 앞으로는 요걸 약간 개선한 요런 모양의 뉴런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 플러스 C가 빠졌고요. 이제 웨이트과 뭐 입력만 곱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되게 크게 바뀐 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바이너리 초이스를 갖지 않고 되게 컨티뉴어스한 쉐입을 갖게 됩니다. 이게 특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의 모양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요거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면 딥러닝에서 학습이 하는 일은 이 웨이트들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이 하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학습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딥러닝의 러닝 파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얘를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뉴럴넷이 있습니다. CNN인 거죠, 얘는. 그랬을 때 딥러닝 또는 딥뉴럴 네트워크는 그 기능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데이터에 의해서 배우거나 학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딥뉴럴넷이라는 것은 딥러닝을 현재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딥뉴럴넷은
데이터로부터 그 기능을 배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한 문장이 진짜 핵심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하는 뉴럴렛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쓴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쓴 0부터 뭐 10까지, 아 9까지죠. 9까지로 굉장히 많은 손글씨로 인식을 시키는 학습을 시키는데요. 아 그렇지 않고 내가 똑같은 뉴럴렛에 대해서 알파벳 손으로 쓰는 알파벳을 인식시키는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만 바꾸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손으로 쓰는 알파벳이 있어야 되겠고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얘가 A이다, B이다, 또는 H이다, I이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숫자는 0에서 9까지 있지만 알파벳은 더 많잖아요. 그 중에 여기 똑같은 네트워크에 쓴다면 A부터 I까지로 10가지만으로 줄여줘야겠죠. 네. 또는 이 아웃풋 레이어의 출력 개수를 28개로 바꾼다든지 그랬을 때 네트워크 전체적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핵심 내용은 딥 뉴럴 네트워크란 그 기능을 데이터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뉴럴렛은 이 학습 과정, 트레이닝 페이즈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트레이닝 페이즈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이 바뀌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뉴럴렛에서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은 여기 선들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트레이닝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학습을 위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란 걸 썼을 때 사람들마다 A 쓰는 게 달라지고 내가 쓸 때도 쓸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A구나. 적어도 B랑 차이가 나는 것을 인식할 만큼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의 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트레이닝하기 위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트레이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을 위한 시간은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일까지 걸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일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트레이닝하는 데는 수분, 좀 제대로 트레이닝하는 수시간, 그다음에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러닝,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하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준 경우는 페어드 된 데이터에 대한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밸리데이션이란 페이즈도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테스트 또는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학습한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A가 있었던 건 우리가 아까 트레이닝 할때 썼던 거고 새로운 A를 집어넣어서 결과가 A라고 뉴럴렛이 맞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또는 굳이 맞출 필요 없고 실제로 얘를 쓰는 거죠.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나의 손글씨를 인식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나의 뭐 일기를 자동으로 컴퓨터에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하는 시간이 테스트 또는 인퍼런스 스테이지라고 또는 인퍼런스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컴퓨테이셔널하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세컨드 이하에 걸리든지 정말 복잡할 경우에는 미닛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뉴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뉴럴 네트워크는 각각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 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는지 또는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걸 accuracy라든지 error라든지 loss라든지 이런 것으로 성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셋마다 성능을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능이 얼마나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의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를 넣었을 때 A라고 나오면 그건 굉장히 accurate한 건데 A를 넣었을 때 B라고 나오면 이건 accuracy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좋은 뉴럴넷 아키텍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뉴럴넷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성능을 올리기 위해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게 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랑 비슷한 성격의 데이터여야지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마친 네트워크가 처음 보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이 일정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네트워크 퍼포먼스 관련해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입니다. 언더피팅은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에러가 크다는 얘기고, 이럴 때는 우리가 좀더 복잡한 뉴럴넷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버피팅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동작을 했었는데, 즉 accuracy가 굉장히 높았는데, 테스트 데이터, 실제 우리가 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더 심플한 모델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두 가지를 좀잘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왼쪽처럼 언더피팅한 경우는 너무 심플한 모델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에러가 되게 큰 거고, 가운데 정도 있게 적정한 바운더리 정도의 모델을 이용하면 괜찮은 accuracy를 보여줄 수 있고, 마지막처럼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내가 오버피팅해서 모든 케이스를 아주 복잡한 모델을 이용해서 나눠서 accuracy를 굉장히 높았다면, 물론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accuracy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지만, 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또는 에러가 굉장히 작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다음에 들어오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연 똑같은 성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보통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accuracy가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딥뉴럴넷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이라고 하면은 딥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배워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딥러닝의 기초를 알아봤습니다.